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이한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하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그만큼 또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높으시고 네. 최근에 종목들의 주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 같아요. 테마들 네, 안에서. 맞습니다. 네, 물론 막 있고. 2차 전지처럼 막 솟아오르진 않아요. 근데 그런 종목도 네.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아무래도 모멘텀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주항공 섹터가 정말 우리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일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저희가 이한결 연구원을 특별히 모셔봤고요. 또 마침맞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리포트가 하나 네.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말인데 평판형 안테나가 뜬다. 예, 평판형 안테나가 뭔지도 또 궁금하고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 섹터에서 종목들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몇 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원래 누리호 발사가 이제 5월 12일 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좀 정정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조금 이제 미뤄지고 있지만 결국은 네.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정도까지는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국내에서는 이게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뭐 누리호 1차나 2차 발사 모두 약간 이제 우주항공주들의 투심에 크게 좀 작용했던 면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주가에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우주항공주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나요? 이제 스타링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네. 그 이제 저궤도 위성망, 통신망 이제 국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좀 이제 기간 사업, 이제 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발표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그 뉴스를 아마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뭐 언제 나온다 이런 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스타링크 홈페이지 상에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2분기 서비스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군요.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이제 좀 차근차근 이제 뭐 차질 없이 흘러간다면 빠르면 2분기 정도에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누리호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누리호 그 발사되는 걸 작년에 보면서 아, 우주항공 정말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를 메꿔주는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네, 누리호 발사되고 나면 이제 또 다 주가 내려오고 또 지나가면 또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타링크라는 게 또 들어오면서 그 사이를 잘 메꿔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우주항공주들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판형 안테나라는 쪽에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판형 안테나? 이게 이제 평판형 안테나가 네. 결국 저궤도 쪽 위성 안테나인데 이 저궤도 이제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인터넷 사업자들이 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업하기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네. 결국 이제 위성과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안테나가 꼭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KT나 SKT, 뭐 LG 이런 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때 예. 저희 단말기 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인터넷 활용할 때는 이런 이제 단말기가 들어가잖아요. 와이파이 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단말기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판형 안테나라는 게 네, 이제 받아주는 위성을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평판이라는 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판 체크 이게 아니라 평평한 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말 뜻은 그대로 이제 평평한 판이고 예. 이게 이제 어떤 좀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네. 아까 그림 방금 그 PD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되게 평평한 판때기가 하나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요 자, 화려 예, 여기 화면을 띄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앱
부스에서 시제품으로 네. 좀 이제 공개가 됐었던 안테나 제품인데 네네네. 이 동그란 게 이제 기계식 안테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평판 이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이제 플랫형 안테나가 네네. 이 평판형 안테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기술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은 이 평판형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 안테나 내부에 이제 위상 배열 안테나라고 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수의 안테나 소자를 이제 공간에 배열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통신 주파수를 좀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기계 회전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네. 주파수를 이제 수신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은 그림일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봤고요. 예. 이게 기계식 안테나 내부에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안테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계식 운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안테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 저궤도 위성망 같은 경우는 위성이 이제 계속 좀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호가 끊기지 않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위성은 이제 계속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주파수를 수신하는 거고 평판형 안테나는 이 내부에 있는 안테나 소재를 활용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좋네요.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사실 원래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저궤도 위성이 많이 쏘아 올려지고 그 인프라를 스타링크와 원맵이 깔고 있고 그걸 결국 이제 받아서 써야 되는 지상에서의 인프라가 좀 필요한 건데 네, 그 중에서 원래 기계식 안테나의 좀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평판형 안테나라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계식 안테나는 계속 움직여서 받아야 되는데 평판형은 이렇게 넓고 이제 방향을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까 뭐 평판형 안테나 그림에서 사실 네. 종목 스포는 다 된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거기에 뭐 아, 예. 영어로 쫙 써 있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 뭐 잠시 후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 막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 접하게 되는 시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개화는 어느 네네. 정도 좀 됐고요. 아, 스타링크를 그래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명? 생각보다 좀 적은데요? 생각보다는 적은데 네. 그래도 이제 좀 꾸준히 좀 이제 서비스 가입자는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아직 저희 이제 국내에는 서비스가 안 되지만 네.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 이제 미주 지역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말이 지나면 거의 이제 전국 이제 글로벌까지 커버리지를 전부 다 넓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일단 스타링크가 이제 가장 좀 선두 업체로 지금 시장을 개화하고 있고요. 원앱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마지막 발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기 위성에 대한 마지막 발사를 끝냈고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내로 이 위성에 대한 좀 이제 체크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이제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와 같이 이제 두 이제 업체가 이제 저궤도 위성 이제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위성을 이렇게 쏘아서 위성 인터넷을 좀 더 가까운 저궤도에다가 위치시켜서 네. 여러 개를 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기존에 저희 뭐 지상국과 비교했을 때는 뭐 속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상국이 좀 더 빠른 건 그렇긴 맞고요. 하겠죠. 네. 이 위성망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 지상국이 다 커버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이제 뭐 해상 영역이라든지 항공 쪽, 네. 그다음에 저희 뭐 기지국이 좀 안 깔려 있는 뭐 이런 교외 지역, 뭐 이제 조금 발전이 덜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커버를 할 수 있구나.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그래서 좀 잘 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저희는 있겠네요. 인터넷망이 워낙 좀 잘 촘촘하게 네. 구축돼 있다 보니까. 네. 이 필요성 자체를 이제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원앱이 일부 서비스를 하는 지역에는 뭐 알래스카라든지 캐나다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이 통신망 이제 기지국이 이제 완벽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중간 중간 가다가 이제 막 통신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통신이 좀 잘 안 잡히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선
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뭐 6G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UAM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이 위성통신망이 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는 거죠? 지금 1차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앞으로도 계속 쏠 계획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위성이 많아져야 이 위성 하나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용량도 늘어나고 그렇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위성을 지금 이제 스타링크도 2세대 위성을 지금부터 좀 쏘아 올리고 있고 네네. 원앱도 한 6,300대의 2세대 위성에 대한 이제 좀 생산 계획을 이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26년 시점이 되면 2세대 위성에 대한 이런 발사도 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성을 만드는 회사들도 아까는 지금 안테나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성을 만드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관련주로 한번 탐색을 해봐야겠네요.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스타링크랑 원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기업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뭐 사실상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신규로 좀 진입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좀 중인데 네. 결국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도 아마존의 좀 행보를 주목했어야 됐던 게 네. 아마존이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제 자체 개발한 평판형 안테나 제품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이퍼 이건가요? 네, 카이퍼 네, 프로젝트. 맞습니다. 6페이지에 있네요. 네. 7페이지 봐주시면 네, 7페이지로 네. 넘어가 볼까요? 아, 요거네요. 네, 그래서 이쪽 이게 이제 아마존이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 발표한 평판형 안테나인데 네네. 자체 개발한 이런 이제 통신 칩을 활용해서 위성당 이제 수천 명의 고객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일단은 세 가지 사이즈 정도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기본형 모델이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고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나 이제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세일즈가 될 예정이고요. 이거 뭐 크기도 이제 매우 소형이고 무게도 네. 좀 작고 그래서 휴대에도 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400불 미만으로 좀 책정이 돼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스타링크의 이제 안테나가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500불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서 가격도 좀 합리적인 수준이고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존 행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네네. 결국 이제 이 저궤도 시장이 개화하고 이 안테나에 대한 이제 공급량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 말고 앞으로 이제 뭐 하이엔드급 이제 B2B 쪽으로 들어간 하이엔드급 단에서는 그러네요. 이런 이제 인텔리언테크 같은 안테나를 만든 업체들한테도 새롭게 좀 이제 기회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옛날에 안테나 하면 도시화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쫑긋쫑긋 이렇게 세워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즘 세대에서 네. 안테나를 그려봐 하면은 네모 이렇게 판때기 하나 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평판형 안테나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아마존도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이 세계 기업이 세계를 누리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뭐 저희가 어느 정도 힌트는 거의 다 됐어요. 안테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관련 수혜주는 당연히 좀 안테나 만드는 네 인텔리언테크가 되겠죠. 네, 인텔리언테크 최근에 주가도 좀 좋고 네, 실적도 맞습니다. 좀 나오는 편이죠 지금도.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이 저궤도 쪽 안테나가 원앱이 이제 좀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네. 이제 공급 시작이 되면서 이쪽 부분의 이제 매출 이제 포션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판형 안테나를 이제 미국 쪽 이제 R&D 센터에서 좀 개발하고 있어요. 이 미국 쪽에서 개발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 우주 관련한 인력들을 유치하기도 이 미국 쪽의 이제 메릴랜드 주가 네. 나사나 뭐 이런 블루 오리진, 뭐 로키드 마틴 이런 이제 우주 항공 이제 메이저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력 유치도 훨씬 좀 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쪽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평판형 안테나 쪽에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레지덴셜 이제 일반 소비자나 아니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일반 기업들 용으로 지금 거의 제품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해상이나
모빌리티 정도까지도 이제 제품 라인업이 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올해 1월 같은 경우 이제 원앱이랑 이 평판형 안테나 제품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 뭐 속도나 이런 면에서 좀 이제 훌륭한 이제 퀄리티를 가져서 이제 잘 통과를 했고, 올해 4분기부터 좀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말 정도에는 이제 국내 공장의 양산 라인이 깔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올해 4분기 말부터 내년까지는 이 평판형 안테나 쪽의 매출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안테나 만드는 기업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안테나가 아니기 때문에 평판형 안테나 쪽 매출까지 붙는다면, 이미 안 그래도 원웹이랑 뭐 스타링크랑 다 이어져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는 지금이 일단 고점으로 치닫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뚫어낸다면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우주항공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시고 갈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는 이제 한화시스템인데, 결국 한화 오늘 이제 리포트 주제 자체가 안테나 쪽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 한화시스템도 사실 이제 투자회사나 이제 자회사단에 안테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메타랑 이제 한화페이저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네. 카이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시스템이 대략 한 400억 가량 투자를 해서 이제 지분을 좀 일부 확보한 업체이고, 한화페이저는 이제 영국의 페이저 솔루션이라는 업체를 네. 이제 100% 인수를 했고,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은 이제 50대 50으로 가져가는 이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이제 박람회에도 당연히 이제 카이메타랑 한화페이저 모두 좀 참석을 해서 안테나 제품을 좀 보여줬고요. 네네. 카이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원앱에 이제 공급하는 것을 이제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앱이랑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업 논의를 해왔고, 카이메타 쪽도 지금 뭐 민수용이랑 방산용 네. 두 가지 용도로 지금 이 평판형 안테나 제품을 출시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타깃하는 소비자층 자체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일반 소비자나 이런 쪽이었다면, 이 제품은 좀 더 크고 좀 무거운 면이 있고, 이제 가격도 단가 때도 좀 더 비싸지만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지상의 이제 모빌리티 쪽, 뭐 예를 들면 이제 농기계나 이런 쪽에 부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쪽 용도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요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 예. 하나 페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개발이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항공용 쪽을 타깃으로 이제 안테나를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항공용 안테나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제 저희 뭐 이제 장거리 운행 시에도 이제 기내에서 저희 데이터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자체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4년 정도 이제 빠르면 24년 정도에 이런 저희 개발된 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하나 페이저라는 업체도 좀 앞으로 기대가 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체를 좀 이제 잘 이제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 시스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안테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는 업체가 하나 시스템이었네요. 근데 저도 이 우주항공 쪽 뭐 얘기를 많이 듣고 리포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 시스템이 꼭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막 지금 개발 단계거나 네. 그렇죠. 예, 지금 당장 막 숫자가 나오는 단계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사업이 워낙 그쵸? 여러 가지가 예. 있으니까 신사업을 되게 많이 집중시켜 놓은 느낌이라서 네. 이제 주가가 뭐 지금부터 막 실적이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예, 계속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텔리안 테크와 한화 시스템 예, 안테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채팅창에서 아주 극찬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도움되는 리포트는 오랜만에 본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좀 예, 뿌듯하고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이런 리포트를 많이 쓰시라는 말입니다. 아, 예. 제가 열심히 갈아 넣어서 써볼게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셨던 우리 이한결 연구원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재밌는 리포트
해서 저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왕국 테마주 앞으로도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특징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봄맞이 정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 8시에 진행되는 채널K 라이브의 출석 체크 및 이벤트 기간 내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에 채널K를 공유하시면 한지영 연구원에 저서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스타벅스 커피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로워진 채널K 함께해요.